당구의 정밖에 있는 배안대가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곳은 육지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포우섬. 이 섬엔 총 60여 가구, 25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모두 블루크랩을 잡는 어부입니다. 근처 맹그로브 숲의 유기물들이 바닷가로 흘러들어와 주변에 물고기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이 블루크랩입니다. 경력 30년, 마을에서 제일 베테랑 어부인 던 씨도 블루크랩 조업을 나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블루크랩을 잡는 그물은 끊어지고 엉키는 일이 많아 조업 전에 손이 많이 갑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그물은 한 번에 펴기 편하게 차곡차곡 말아서 준비해 둡니다. 다른 배들도 모두 오후 출항 준비에 열심입니다. 던 씨의 아내도 출항을 위해 항구로 나오는데요. 아내는 4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블루크랩을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땐 항상 부부가 함께입니다. 사실 아내가 바다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항에 앞서 아내가 향을 건네는데요. 던 씨는 항상 출항 전엔 이렇게 무사고와 풍어를 신께 기원하는 보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블루크랩이 많은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투망 전 마지막 그물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하다 말고 던 씨가 그물에 바닷물을 뿌립니다. 이제 부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됩니다.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더 예민해지는데요. 그물의 방향을 잘 조정해야 개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라네요. 들려. 그물을 던져놓은 상태라 엉킬 수도 있어 다른 배에 신호를 보내 방향을 바꿉니다. 배 조정은 아내 몫입니다. 아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물을 푸는 방향을 섬세하게 지시해줘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물이 풀려나갑니다. 수망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블루크랩 잡이는 매일 같은 스케줄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오후에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다음 날 아침 걷어들이는 형태입니다. 던신의 가족은 모두 6명. 4명의 자녀 중 둘째는 육지에 나가 학교에 다니고 섬에선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주위에 나무가 울창해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주변이 어둡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난데없이 휴대용 전등을 머리에 착용하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번엔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어두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없는 이 섬에서 나고 자란 던 씨와 아내는 어둠 속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사기 위해선 섬 밖으로 나가야 해서 반찬은 대부분 직접 잡은 생선일 때가 많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저녁입니다. 다음 날 새벽 그물을 거두러 나가야 하는데 새벽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물을 쳐놨으니 바다에 안 나갈 순 없는데요. 그물이 있는 곳까지는 배로 10분. 짧은 거리지만 파도가 험해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파도가 조금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파도가 일렁이는데요. 무작정 기다릴 순 없어 양망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태면 개도 잡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서서히 그물을 올립니다. 작은 배라 파도에 더 취약한데요. 보는 사람이 아찔할 정도로 배가 흔들리는데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험상궂은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는 걸 보면 말이죠. 다시 그물을 끌어당기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물이 자꾸 배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꼬이는 걸 막으려고 아내가 배를 움직입니다. 다시 위치를 잡고
그물을 당겨보지만 올라오는 건 빈 그물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엔 블루크랩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그물까지 꼬여버렸습니다. 그물이 꼬인 상태로 배를 움직이면 끊어지기 때문에 배를 멈춰야 합니다. 블루크랩은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그만 그물이 꼬여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아직 잘 많이 되는 게 이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아는 다시 열심히 당겨보지만 여전히 배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첫 블루크랩이 올라옵니다. 양망 작업을 한 지 자그마치 50분 만에 얼굴을 보여준 건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반갑긴 그리 없습니다. 저도 진짜 반갑네요.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데? 쉽지 않았던 오늘의 블루크랩 조업이 끝났습니다. 맨손으로 매일 그물을 당기다 보니 손이 만신창입니다. 10대 초반에 시작한 뱃일이 올해로 30년.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는 고된 일이지만 어부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오늘 수확도 작은 게 몇 마리가 전부지만 이것 또한 감사하다네요. 그물에서 게를 떼어내니 바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고무줄로 개 다리를 묶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개는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잡자마자 바닷물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개를 낚진 못했지만 바다의 뜻이니 만족해야 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엔 벌써 돌아와 있는 어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파도가 세서 다들 성적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다른 배들의 상황을 보러 어부들이 모여있는 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엔 분명히 못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얼핏 봐도 40kg은 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의 어게 만찬. 여러분, 내 장만 잔을 그냥 내가 장만 잔을 말든 떠오른 후. 오늘은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해서 큰맘 먹고 블루크랩을 삼습니다. 게를 냄비에 넣고 20분 정도 삶아주면 되는데 오늘 고생한 아내를 쉬게 해주고 싶어 건 씨가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파란색 블루크랩이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으로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게 맛이야. 게살에 바다향이 진하게 배어 있어서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것이 블루크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함께 먹으니 오늘은 게 맛이 더 좋습니다. 나이는 스머티 도점 두번 점이 나온 아이 스머. 네. 도점 랑 쳇도 먹을 수 있는 거. 냠 아픈 스머 다고 씨. 도 페라 도 페 냠 다 퇴는 까도 냠 촙. 너 퇴 까 너도 퇴야. 블루크랩은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푸른 다리를 갖고 있어 이름도 블루크랩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같은 종류지만 수컷과 암컷의 색이 다른데요. 수컷은 청색이 강하고 암컷은 황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 블루크랩을 맛보러 캄보디아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만큼 까엡 지역의 유명한 명물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블루크랩을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갓 잡아 올린 게를 구매하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는 곳이 있어 바로 맛을 볼 수 있다네요. 블루크랩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까엡 근처의 캄퍼스에서 생산되는 후추인데요. 캄퍼스 후추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통후추를 넣고 레몬즙을 넣어 블루크랩을 볶으면 달짝지근하면서 톡톡 쏘는 후추의 매운맛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양념 맛도 좋지만 껍질째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연해서 먹기도 편하다고 하네요. 청양이.